안녕하세요. 옆집 약사 정주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1분 건강 뉴스 시작할게요. 모든 약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.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고 오히려 몸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. 즉, 약의 포장지를 보시면 이렇게 잘 표기되어 있어요. 만약 새 제품이 아니라 소분된 제품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좀 더 짧아지게 됩니다. 조금 더 알아볼게요. 약통에 덜어준 알약은 6개월 이내, 시럽통에 덜어준 시럽제는 조제 후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, 가루약으로 조제되었을 때는 최대 30일 이내. 이 기준은 대부분 약에 적용되지만 약의 종류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약사님께 꼭 물어봐주세요. 먹는 약이 아닌 외용제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. 연고곽에 소분된 경우는 조제 후 30일 이내, 안약과 안연고는 28일 이내로 사용하셔야 해요. 특히 일회용 안약이나 인공눈물은 개봉 후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주세요.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약 유효기간을 꼭 지켜주세요. 처음에 샀던 것과 상태가 다른 것, 색깔이 다르다던가 가루약이 뭉쳤을 경우, 이런 경우 더 이상 아까워하지 말고 꼭 버려주세요. 오늘은 시간을 내서 집에 있는 약을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 이상으로 한 알만의 1분 뉴스 마치겠습니다. 또 만나요.